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만든 채널 여행남 여행하는 남자의 여행남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만든 지는 좀 됐고요. 유튜브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운영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요. 경험은 있는데 센스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채널을 말아먹은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운동하는 남자, 운동남, 그리고 소리랑 음악이라고 하는 음악 채널, 그리고 오타루 TV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제를 모았던 채널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타루 TV는 약간 채널이 망해가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예전부터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여행 블로거로 활동한 지는 10년 정도 됐고, 블로그를 쓸 때는 역시 글하고 사진 위주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글하고 사진으로 약간 평가받기 좋아했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나름 이렇게 재밌는 글을 쓰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블로그 검색량 자체가 최근의 트렌드가, 네, 요즘의 트렌드는 역시 영상이나 짧은 동영상,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발달을 하면서 저도 시대의 트렌드를 좀 읽어보고 싶어서 유튜브를 이렇게 들어왔는데 역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잘하는 분들이 워낙에 또 뭐 곽튜브나 뭐 이런 빠니보틀 같은 뭐 쟁쟁한 여행 유튜버가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저같이 마이너한 사람들도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채널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새로 여행 채널을 만들면서 예전에 있는 영상을 활용할지 안 할지는 계속 고민 중에 있고, 이미 오타루 TV라고 하는 예전에 제가 쓰던 그 블로그 이름을 딴 유튜브 채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린 영상을 지우면서 지금 채널에, 여행남이라는 채널에 여행 영상을 계속 올리게 될 것 같고요. 현재 올라간 여행 영상은 올해 2023년 6월에 다녀온 방콕 여행 위주로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에 요즘에 쇼츠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일부러 여행지에 갔어도 좀 짧은 세로 영상을 많이 촬영을 해가지고 왔고, 이런 영상들 위주로 일단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추후에는 제가 아시아권 여행지를 좋아해서 아마 중화권이나 일본권으로 아마 여행을 추가적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올해 여행 계획은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제가 하는 여행은 대부분 뭐 4일에서 5일 정도의 짧은 여행이기 때문에 뭔가 긴 추억이나 긴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느끼는 제가 좋았던 부분 위주로 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어필하는 영상으로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액션 카메라고요. DJI라고 하는 그 드론 전문 브랜드에서 만든 오즈모 포켓이라는 액션캠에 그냥 시중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삼각대를 달아서 촬영을 하거나, 혹은 얘만 들고, 네, 짐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만 딱 들고 잠깐 켜볼게요. 네, 이 친구만 딱 들고 뭐 여행하면서, 보통 저는 여행지의 풍경을 촬영하는 걸 좋아해서 여행지 촬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콘텐츠, 길을 걸으면서 하는 콘텐츠, 뭔가 여행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체험하는 콘텐츠, 이런 것들 위주로 채널을 좀 꾸며 나가려고 하고, 아직 성장하지 않았는데 이런 영상을 만든 것은 지금 여기 보이는 리브 앤 라이브라고 하는 공간에서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최대한 다 소개를 하고, 집에 가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공간을 대여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아시아권 위주의 여행 영상이 올라올 예정이고, 예전에 촬영한 영상을 재활용하게 된다면 뭐 예전에 갔었던, 잠깐 다녀왔었던 벨기에, 잠깐 다녀온 뭐 포르투갈, 이 정도, 터키? 네, 한 이 정도 여행 영상이 앞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콕 여행 영상을 간단하게 편집해서 계속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행남 여행하는 남자 채널 소개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